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제가 부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배스찜을 해먹을 건데요, 배스찜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생소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래 배스 자체가 냄새로 맡아보면은 굉장히 비린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린내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배스찜 아주 맛있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배스찜을 하기 전에 물고기 잡는 영상부터 한번 보고 가실게요. 히트! 와! 히트! 와! 히트! 와! 배스가 여기 몰려 있었군요. 지금 4시간째 한 마리밖에 못 잡고 있었는데, 아, 드디어 좀 사이즈 괜찮은 녀석으로 잡았습니다. 야, 바로, 와, 바로 나이스.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배스 있는 구역을 찾았습니다. 오, 배스 한 마리 추가입니다. 작은 녀석이 바로 입질을 해주네요. 검정색 몸에 배속 쪽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자그만치 6시간 동안 제가 헤맸습니다. 아주 그냥 흙탕물에다가 비가 오고 나서 아주 그냥 막 물이 이렇게 막 도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그래도 다행히 큰 배스를 잡았습니다. 일단 배스는 제가 손질을 해놨어요. 일단 배스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죠. 아, 여기 큼지막한 배스와 여기 작은 배스 이렇게 있습니다. 손질은 뭐 내장을 제거하면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뭐 껍질, 껍데기는 뭐 기후에 따라 다릅니다. 뭐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하면은 비닐이 벗겨지니까 그건 기호에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닐을 따로 벗기지 않았습니다. 배스의 비린내 제거가 원인 중에 하나는 배스의 피부에 있어요. 배스 껍데기 스킨이라고는 하는데 거기서 비린내가 나는 그런 세포가 있습니다. 그런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는 건데요, 그런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데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있다면 바로 이 끓는 물에 배스를 한번 데치지 않고 바로 양념 넣고 배스 넣고 뭐 이것저것 다 넣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작업은 배스를 데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꼭 끓는 물에 배스를 데쳐야 돼요. 왜냐면 일반 육고기 같은 경우에는 익으면 어떻게 되죠? 딱딱해집니다. 그렇지만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끓는 물에 넣게 되면 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너무 심하게 데쳐버리면 비린내만 제거를 해야 되는데 맛까지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끓는 다음에 꼭 데쳐주시기 바랍니다.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소스는 약간 진짜 마약과도 같은 그런 맛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고 지금 빨리 당장 노트 갖고 와서 여러분들 적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뭐 간장이 필요합니다. 간장은 국자로 한 국자 정도 넣으시면 돼요. 한 국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좀 얼큰하고 매콤하게 드고 싶다 이러시면은 고춧가루 양을 조금 더 늘리거나 혹은 청양고추 두 개에서 한 세 개 정도를 썰어서 넣으셔도 됩니다. 청양고추는 맨 마지막에 넣으셔야 돼요. 또 고춧가루, 저도 약간 얼큰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또 고춧가루 이렇게 넣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갔네. 잘 안 나오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게
마늘이요, 마늘. 마늘 같은 경우에도 뭐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일단 최소한 한 숟가락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마늘 한 숟가락. 저 같은 경우에는 마늘 한 숟가락 반 정도 넣겠습니다. 보통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됐고 요거를 이제 잘 비벼준 다음에 배스가 끓어지면 그때 넣어야 돼요. 어느 정도 물이 끓는데 끓을 때 졸여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뭐 소스에 뭐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정말 쉽게 만들 수 있고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의 맛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비율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많이 들어간 것보다는 비율이 확실히 좋으면 맛있어요. 뭐 맛집을 봐도 뭔가 되게 뭔가 들어가지 않지만 뭔가 되게 감칠맛 있고 뭔가 맛있는 이유는 그 비율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끓고 있기 때문에 넣어보도록 하죠. 소스 국자로 일단 이 상태로 약불로 조금만 끓이면 아주 맛있는 베스트 찜이 완성이 됩니다. 와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게 됐어요. 와, 아까 속살 보셨죠? 이렇게 양념이 잘 배긴 게 진짜 맛있는 찜입니다. 아, 확실히 한번 데치니까 비린내가 나요. 아, 밥 한 개. 아, 진짜 맛있다. 오늘 진짜 힘들었거든요. 국물. 아, 짭조름하고 막 얼큰한 아, 전형적인 찜. 아, 와, 맛있다. 아, 이거거든요. 일단 오늘 한 끼는 뚝딱 하겠습니다. 모자 돌렸습니다. 지금 전투적으로 먹으려고. 와, 맛있겠다. 일단 잘 익었기 때문에 살이 요렇게 한 번에 벗겨집니다. 요렇게. 근데 요번에는 꼬리살을 한번 먹어볼게요. 자, 와, 한 번에 벗겨졌죠. 여기다가 따끈따끈한 밥 올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아, 확실히 베이스가 살이 많아요. 아, 이거 맛있다. 이게 또 그게 있네. 이게 약간 탕, 그 찜이나 매운탕으로 먹으니까 송어 맛이 나네. 송어 맛. 참 신기하네. 이거 회로 먹을 때는요, 여러분들. 광어나 우럭 맛이 났잖아요. 그런데 찜으로 먹으니까 송어 맛이 납니다. 송어 맛, 살에서. 와, 되게 신기하다. 와, 이 속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살이 엄청 잘 익었어. 여기에 매콤한 소스 딱 얹혀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베스를 잡아서 베스찜, 그리고 비린내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배워봤는데요.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께서 진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아,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